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율법이었음을 우리는 이주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받지 못하는 어좀 홍길동 같은 서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 버림받은 호적에서 파낸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굉장히 큰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21절의 첫 단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우리말로는 새 음절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영어로 보는 but now 여태까지는 이랬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완전히 역적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 대조가 이루어진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읽어보실 바랍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 의는 하나님의 인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뭔지 모르지만 지금 수식어가 좀 길죠? 그리고 22절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니 차별이 없는이라. 어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인정받는 방법이 율법일 순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시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의를 나타내셨다. 이 의는 갑자기 하나님 마음 바꾼 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약속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나타난 의였다. 그 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고 이겨낸 것입니다. 전에 의는 율법을 순종하러 말미암아 얻는 의였다면 두 번째 의는 예수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다른 종류의 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만일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운다면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생으로 버티는 거죠. 여러분들의 항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고생을 죽도록 할수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해열제를 먹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기침약을 더 드시고 또 엄청나게 많은 휴식을 취해야 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산소호흡기 공업용 의료용 산소호흡기를 거대한 기계를 끼고 생사를 다투는 싸움을 해도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약이나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얻는 의의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생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의의는 백신 주사를 맞듯이 무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바울이 지금 22절에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강한 우리는 조금 더 알아야겠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가 가능한가? 아니 어떻게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의가 나에게 구원을 줄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를 좀더 우리가 이해하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역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24절과 26절에 25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24절에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량, 송량. 그리고 26절 25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송양과 화목, 송양의 제사와 화목의 제사. 이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를 소화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료 백신을 얻게 된경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란 단어가 뭐 우리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죠. 야, 너 성령 받았냐? 뭐 이렇게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자 단어인데 신학적이고 약간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송량이란 말은 쉬운 말입니다. 사실은 풀어주다, 풀어주다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풀어주다, 묶인 것을 묶였던 것을 풀어준다는 뜻이 바로 송량이란 단어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강아지 비디오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강아지 비디오 몇번 봤더니 꼭 뜨더라고요. 근데 어떤 동물 구호 단체에서 그 불쌍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강아지를 풀어준 얘기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에 보니까 그 많은 새끼 강아지들이 있었고 그 강아지들을 또 구호해 주었습니다. 뭐 LA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열악한 컨디션에 있는 그런 강아지들을 구호해 줬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인을 설득해서 가져옵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보니까 어, 머니 엄마 강아지로 목에 쇠사슬을 묶고 무거운 이 쇠사슬을 묶고 수년 동안 묶여서 어, 키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삐쩍 말라 있고 어, 정말 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구하단채들은 정말 어, 돈을 주고라도 이 사람 이 강아지를 구해내려고 설득을 했는데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서 결국 돈도 안 받고 어,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그 강아지를 풀어주는데 그 강아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년간 자기를 키워준 주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다닥 그 구호단체의 차로 뛰어가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삐쩍 마른 강아지가 얼른 차에 타서 나름대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속냥입니다 목에 감겨있던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 값을 주고 묶여 있던 걸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고 다 마치고 졸업을 해서 풀려난 것이 속량입니다. 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전역을 다 마치고 전역한 것이 속량입니다. 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족쇄와 사슬에서 묶여서 고통받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즐기며 그 속에서 후회하고 했던 그 삶에서 풀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슬을 당신의 목숨값을 바쳐서 우리를 풀어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 속량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에 25절에 있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 아까는 송양제물, 두 번째는 화목제물.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풀어주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가 진화가 되었다. 그것이 화목제물의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하트번 위산 과다가 올라가지고 부글부글할 때에 텀스나 소화제를 먹으면은 그것이 싹 가란 뜻이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싹 만족시키었다. 그러한 뜻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 있습니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 화목제물이라는 원어는 구약의 한 물건의 한 그림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받았던 법궤에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하신 그 법궤의 뚜껑, 그 덮개가 법궤의 덮개가 바로 우리 속죄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그림과 같이. 어, 두 사람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리고, 어, 거기에 하나님을, 어, 우리 영광을 담는 그러한 그릇으로 지성소에 배치됐던 그러한 가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한번 그곳에 임지하셔서 대제사장과 만나고, 대제사장 거기다가 뭘 합니까? 1년에 한번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장소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영어로는 mercy seat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 단어 그 이미지가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h e l a s t r i o 그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장소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속죄소가 되신다는 놀라운 신학적인 설명을 바울이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실 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희생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원리를 우리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아멘 앞서 쓰였던 화목재물이란 그 단어가 여기도 쓰였습니다 영어로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어,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영원한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9장 전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25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셨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부르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뭐가 힐라스테리아 예수님의 화목 제사가, 예수님의 속죄소에서 자신의 피를 뿌린 그 제사가 하나님께는 만족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의가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간과했다. 그 단어를 들으니까 옛날 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애굽 애국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와 함께 그 급하게 그날 밤에 나올 때에 마지막 재앙이 심판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애굽 모든 전역에 임하면서 장자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you were passed over 간과 피를 보고 지나가셨던, 간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 알미암아 인정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의 율법의 순종, 나의 어떤 조조, 도덕적인, 종교적인 아니면 나의 수행과 참선과 선행이 전혀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발라진 걸 보고 그 피를 보고 유월 건너뛰시는 진노에서 건너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의 제사를 인정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은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의 제사만 인정. 하십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불경건과 불의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다만 예수의 피의 제사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제사였습니다. 예수의 피의 제사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화목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제사의 피를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의 제사의 피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 아멘.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7절.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우리의 마음, 어떤 착한 행실, 어떤 종교, 도덕,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코비드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이다 차별 없다, 선물이다,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COVID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무료로 주어지기 때문에 먼저 맞고 늦게 맞고의 순서는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경쟁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백신 주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는 우리는 그것을 내가 먼저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구원의 백신은 어디에서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피로써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반복되니까 느끼셨습니까? 놓칠 수가 없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을.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받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피의 제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피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엄청난 양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뭐 찍어내는 대로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수없이 돌아가는 그런 약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대로 다 사가는 엄청난 지금 양의 약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백신 for all, 모두에게 다 배포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천지가 백신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양의 그러한 약이 온 세계에 퍼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팔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지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많은 십자가가 빼곡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돌아오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후반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믿음은 안 믿는 사람 혹은 못 믿는 사람에게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존재여야 하겠죠. 먼저 무엇인가 보여주고, 아, 정부의 이러한 백신이 믿을 만하구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이 되었고, 임상실험이 끝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나왔구나. 믿을 만할 때에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각과 고민, 그리고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그러한 신뢰할 만한 대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속, 속량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드리신 것을 우리 역사와 말씀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면서 "보라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너희 땅에 왔다." 믿을 만한 증거를 믿실날 만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렌트 기간, 사순절 기간, 혼 고난 기간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재물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그것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예화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100피트 정도 아니 100야드 정도 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댐은 얼마나 높은지 1만 마일의 높이를 갖고 있는 댐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10,000마일 10 1만 마일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런 거대한 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댐이 breach. 깨지게 된 것입니다. 금이 갔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홍수 같은 물이 집채만한 물들이 지금 당신 향에서 막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땅이 갈라지고, 당신 바로 밑에서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모든 물들을 다 흡수해 버리는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를 진노 이 우리를 향한 불의와 불경건함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시고 그 잔의 마지막 방울까지 다 드신 이후에 잔을 엎으면사 하신 말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속양의 제사, 하나님의 화목의 제사. 우리의 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인 것을 확실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혹은 못 믿는 분들이 이번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허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예수님을 이미 믿은 분이라면은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달라진 한 가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래전에 예수님 믿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을 보니까 이한 가지는 전과 후가 B.C. A.D.와 같이 낮과 밤과 같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것을 기억하고 누가와 나눌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그분의 돌아가심을 우리가 honor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기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아니, 사람들 의식하지 마고요. 마치 장례식장 가면은 그 고인을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어, 우리 이야기를 하듯이, 율러지를 하듯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를 이렇게변화시켜주셨습니다 그런 간증할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약간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면은 여러분의 세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이번 고난 기간 동안에 앞으로 3주 이 3주 동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특별한 묵상을 그 감사를 누군가 나눠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성냥 하나님의 하모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기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 날 바꾸셨는지 그것을 비차 나누는, 나누는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정받음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고 바뀐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 바꾸셨는지 서서히 바꾸셨는지 잘 생각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은 내 삶이 180도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이번 고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자인 것을 내가 확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정을 받은 자인 것을 확증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인정받음을 감사하는 이 시간에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셨다면 은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대치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 풀어주시며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되는 그 존재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순한 고난 기간을 지나면서.